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팔자에서 연월일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연월일시. 그 중에서도 저는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달이 중요한데 그 중에 오늘 하나 강의하고자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칠판에 한번 적었습니다. 일간이, 태어난 달의 중요성에서 일간이 유일하게 월지, 태어난 달에 뿌리를 갖고 있을 때, 의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월지, 태어난 달이 중요한데, 그 월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딱 쳐버리면 어떠냐? 흉과 파가 들어가면 어떠냐? 충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장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장난다. 잘못하면 다 패가망신, 목숨까지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왜 목숨까지 내놔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쉽게 하나를 풀려면 제가 사주 하나를 사례를 봐야겠죠. 자, 경자, 신사, 그 다음에 정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유, 그 다음에 경자. 이게 바로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정화를 갖고 있다. 일간 자체가 정화가 여기서 아주 유일하게 월지에,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하고 뭐냐? 여기 통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유일하게 여기 의존하고 있는데 얘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얘를 그냥 융단 폭격시켜버리면 어떠냐? 충이 와서 땅 쳐버리는 거죠. 충. 그 다음에 뭐냐? 형이 와서 땅 쳐버리고. 파작용이 또 일어나. 파작용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냐? 특히 형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을 특히 이거 참 주의해야 한다. 충은 뭐냐? 돼지 해가 도는 거지. 그 다음에 형은 뭐냐? 신도 해당이 되죠. 인도 해당이 되죠. 인사형도 되고 신도 되죠. 이렇게 얘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뭔데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유지한데 그럼 왜 얘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도대체 왜 자꾸 태어난 달을 강조해?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하냐면 사주에서 태어난 달은 일간 이 정화 모든 사람의 일간에 얘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냥 흔한 말로 가장 중요한 말로 컨트롤 타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얘를 전체를 지배하고, 얘를 통제하고, 태어난 월지가. 여기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이 일간의 크기, 그릇, 크기, 성향. 여기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나와 있는 걸 태어난 씨에서 여기서 근무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난 달을 연월일시에서 얘를 근이라 그럽니다. 뿌리근자이 근 뿌리근자 얘를 묘라 그럽니다. 묘 쌍묘 꽃화자 이걸 꽃이 피고 열매를 이야기해 주는 곳이죠. 열매 실자 열매를 맺는 곳이죠. 여기에서 싹 그러니까 모종을 하고 뭘 심을까 콩을 심을까 파채 심을까 뭘 심을까 하고 여기서 싹 태어난 이게 공장이죠. 직장 자리고 회사 자리고 사업장 자리죠. 여기에서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묘라는 것은 묘를 다시 이야기하면 뭔가를 싹을 심거나
피어나오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싹 희망, 꿈, 목표 얘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걸 이야기죠. 태어난 달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통으로 말하고 하는 걸 이것을 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묘, 묘, 근묘, 쌍묘.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를 작살 내버리면 어떠냐 이걸 이야기했죠. 얘를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연지에 일지에 이때 있을 때는 상처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상처 부위는 월지, 그 다음에 시지, 일지, 연지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전체 파괴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핵심인 곳을 파괴를 시키는 곳이고 여기는 사업자, 자녀, 직장 이런 부분의 일부분을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전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수명이 나온다 이걸 이야기죠. 수명, 건강에 대한 부분을 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장 의존하고 있는 곳을 쳐버리니까 싹이 도단한 것을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죠. 희망과 꿈을 다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일간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월치가 무너졌을 때를 희망과 꿈과 모든 부분이 멘탈이 무너지니까 멘탈 무너지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부분을 자포자재면은 건강도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왜냐면 건강도 멘탈이 강해 이겨냅니다. 포기하면 그냥 급속도로 갔죠.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을 쳤을 때 제가 이런 사주를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또 제가 이렇게 사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하죠. 이 10년이 참으로 고통스러워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저는 데이터에 딱 내죠. 오케이 표시를 해놓는 거죠. 아 맞구나. 정말 유일하게 이 정화가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 특히 월치 얘들은 일부요. 일부 일부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연치 일제에 있는 건 괜찮아요. 월지에 있는 것은 아자.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좀 규모 있게 자기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학생들 학교 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과 무너지는데 여기는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느 시기에 대운에서 해대운이 들어오거나 신이 들어오거나 인이 들어올 때 이때가 타격들이 너무 심하더라. 얘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심하더라. 이걸 파보다는 얘는 그냥 중간쳐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해서 알려줘야 한다. 상담받은 분들에게 미리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한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월지 중요합니다. 일간에서 바라보는 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얘하고 얘는 참 중요해요. 얘는 모든 기능 자체를 다 여기서 통제하는 곳이고 여기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곳이죠. 태어난 월 자체가 밑 연과 충이나 파가 있을 때 출산태기를 할 때 시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얘가 또 얘를 다 조정을 해주니까. 그래도 얘가 얘를 유일하게 조정하면 연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가 가장 직접적으로 태어난 시하고 얘하고는 가장 가깝게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하고 태어난 이 월치와 태어난 시지는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얘네들은 술친구예요. 술친구 만나면 안녕 오, 오케이 오케이 하고 깊은 정신적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과 태어난 달 태어난 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줄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출산 태기할 때도 얘를 항상 태어난 달을 잘 참고해봐라. 얘가 어떤 그릇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난 달인가. 그럴 때 출산 태기는 날짜와 시를 잡아주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걸 얘기해주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큰 고통이 있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자, 사주를 풀 때, 사주를 풀 때 일간이, 일간을 착 봤을 때 얘가 좀 힘이 약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와! 태어난 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치고 들어오는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네. 와, 이거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변화를 시켜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명략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감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겪는 경우는 전체를 잃어버리고 여기는 일부를 잃어버리겠죠. 근데 일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해보시라 이런 데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월치, 이거 하나만큼은 알자. 일간이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때 태운의 흐름을 보니까 아, 이대운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아, 그때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참고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